박종호 부상을 왜 장현수 탓으로 돌리는가? 장현수를 향한 도를 넘은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은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1차전 스웨덴과 경기에서 0-1로 패배했다. 이후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장현수에게 쏠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부진했던 경기력과 부정확했던 패스의 남발 그리고 수비의 리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맞는 말이다. 장현수는 경기력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는 역적이 된다. 장현수는 비판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이것이 월드컵 대표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장현수는 태극 마크를 달 자격이 없다. 장현수가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지만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비난만 해놓고 보는 지금의 흐름은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많은 축구 팬들이 맹목적 지탄을 앞세워 장현수 죽이기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의 국가대표 퇴출, 추방에 이어 사형하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장현수가 이토록 비난받는 핵심적인 요소는 박종호의 부상 때문이다. 스웨덴전에서 박종호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많은 이들이 그 원인을 장현수에게서 찾고 있다. 장현수의 패스 미스로 인해 박종호가 무리하게 공을 잡으려다 부상당했다는 것이다. 억측이다. 일부 언론들이 진실처럼 보도해 파장이 커졌다. 정말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결정적 장면이다. 박종호 부상의 정확한 원인은 장현수의 패스가 아니라 박종호가 운이 없었던 것이다. 축구 경기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패스 미스 상황이었다. 이를 잡기 위한 박종호의 움직임이 햄스트링에 영향을 주었고 부상당했다. 예기치 못한 불운에 의한 부상이다. 비판은 정확한 패스를 하지 못한 장현수의 실력과 능력으로 향해서야 한다. 방향이 틀어졌다. 장현수를 박종호 부상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는 것은 마녀사냥이 불과하다. 불운으로 인해 나온 장면에서도 욕받이 대상자가 필요했고 최적의 희생양이 장현수였던 것이다. 전문가도 억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대표팀 주치의 출신인 송준섭 서울JS 병원 원장은 20일 일간 스포츠를 통해 박종호의 부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박종호의 부상 장면을 봤다. 장현수의 패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너무 심한 억측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포츠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찰나 말했다.
이어 송 원장은 햄스트링 부상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부상이다. 방향 전환이나 헤딩 경합 등 축구 경기 90분 동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며 박주호가 운이 없었다. 박주호가 몸 관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이다. 몸 상태, 컨디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상이라고 설명했다.